한 발자국씩 오르기도 힘든 급경사 산길. 그런데 주인공은 어찌나 잘 올라가시는지. 아이, 가만히 있어보자. 야, 빨리 와봐. 형, 뭐 덩쿠같이 생겼는데. 이 덩쿠처럼 생겼는데 이 뿌리가 약이지. 아, 뿌리가 약이에요? 이 뿌리 있는 쪽으로 요래 따라 가보면은 네. 여기를 캐면 되는 거야. 줄기. 오, 두 개네? 어, 두질 걸로 쭉 뻗었네. 요, 요를 들어가. 요 한번 캐볼까? 이 산삼하고도 안 바꿔. 이거 뭐 완전 대물이네. 산삼과도 바꿀 수 없다는 진귀한 보물. 이름이 궁금했는데요. 이게 단풍마라는 거야. 혈관계 통해 심근경색에 이게 참 좋은 거라. 이 흙이 묻었다면 이건 좀 깎아내고 줘야지. 아니요, 그건 상관없어요. 먹어봐. 그냥 아무런 냄새 안 하는데. 아이, 냄새를 맡지 말고 입에 넣은 건 무슨 거 자꾸 씹으면 좋아. 이게 딱딱해. 이거 무슨 맛이? 딱 먹었을 때 나무 먹는 느낌. 맛있어. 쓴 냄새 나요. 근데 그 혈관계통에 좋은 약재를 왜 캐시는 거예요? 팔려고? 아이, 내가 심근경색이니까. 아, 심근경색 있으세요? 그럼. 심근경색 이 시술한 지가 한 8년 됐거든. 청산에 그 5일장에 공연을 했었거든. 연습하러 가니까 아, 여기가 안 좋더라고. 뭐 이상한 게. 여기가 지옥 힘이서는 숨을 못 쉬는 거야. 그래서 숨이 계속 이렇게 서야 돼. 금방 죽는 거야.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. 119 불러가지고 우선되면 병원을 갔었지. 조금만 늦었으면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. 아, 지금 좋아졌어요? 아, 이제 좋아졌어. 봐, 이 산에 와 날 못 따라오지. 지금 나하고 산에 올라가 내기 한번 해볼까? 아, 아니요. 나 못 따라온다고. 아니, 방금 내기 하나 마찬가지네. 명사심리가 아니라면은 해당하는 애기면 야, 나 당하니까 잘 못하겠네. 그래도 무술가 스타일이네요, 아빠. 시리시리 아리랑아 조리수라 아라리라 단난데. 이제 이걸 씹어 먹더니 잘하는데. 이걸 좀 먹자. 심근경색 수술 후 산속으로 들어온 지 8년. 그는 약초로 건강을 되찾았다고 자부합니다. 가만히 있어 봅시다. 이게 주치 같은데? 이게 주치가 맞는데 이 싸게 이파리가 떨어져 부러졌네 바람에. 아이고, 이 부러졌겠는데. 아이고, 크네. 이것도 먹고 몸이 좋아진 거야? 아이, 그래. 이것도 몸이 혈관이 이것도 좋은 거거든. 이게 주치가 땅에 묻혀있잖아. 무척이 눈이 오잖아. 지금 요거 주치는 가야겠. 눈이 벌겠어. 아, 눈이 이렇게 물들어가지고? 그 옛날 노인들이 다 그랬다고. 이거 이제 캐서니까 이제 집 가볼까?